질문이 뭐였죠? 네, 안녕하세요. 하하오그룹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는 김경호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디자인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혹은 재미있는 유쾌한 메시지를 던지는 크리에이티브 그룹 하하오그룹이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는 핏자인데요. 핏자는 창작자들이 협업을 위한 작업 공간을 공유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술인들 그리고 프리랜서분들 그리고 저희와 같은 모든 창작자들을 위한 작업실을 쉐어하는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협업을 통해서 좋은 프로젝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예술인들 그리고 창작자분들 프리랜서분들 혼자 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각자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오는 그 합 시너지라고 하죠. 저 또한 혼자 일했을 때 작업을 하는 경우에 A가 좋나 B가 좋나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물어보는 게 되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이 쉬운 거를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근데 같이 작업 공간을 쓰고 있으면은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게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정말 소소한 피드백들 저는 이것도 하나의 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작은 협업 그리고 어쩔 때는 느슨한 연대 이런 문화를 조금 지향하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협업 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많은 창작자들이 좋은 크리에이티브한 영감을 서로 나눠서 교류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실제로 피자를 먹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피자를 자세히 보니까 하나의 도우 속에서 다양한 토핑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음식을 만들어지는 이 음식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마치 하나의 공간 속에서 수많은 창작자들 모여서 서로 협업하고 좋은 시너지를 내는 그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뭔가 핏하게 작업 공간을 찾을 수 있다. 뭔가 이런 메시지도 있어가지고 저희는 핏자라는 아이템 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의 퍼스널 컬러는 바로 오렌지입니다. 제가 입고 있기도 하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입고 나오긴 했는데 저희 핏자 서비스의 색깔도 오렌지 컬러입니다. 저희가 키 비주얼이 페페로니 피자예요. 그래서 이런 페페로니와 토마토 소스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컬러, 다홍색 컬러 같은 거를 저의 퍼스널 컬러로 잡았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다홍색이라는 컬러 자체가 레드와 오렌지의 경계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레드로 보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오렌지로도 보기로 하는 그 좀 재미난 색깔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유쾌함 같은 거를 표현해 보고 싶었고요. 레드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접근하고 싶었었습니다. 극복 어려움 사실 지금도 어렵고요. 매 순간 위기이고 이 순간들을 계속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꼼꼼하고 조금 디테일한 성격이고요. 저희 코파운더인 하연님 같은 경우는 되게 스피디하고 러프하게 큰 덩어리를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합으로 어떻게 좋은 결과물들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보다는 계속 맞서서 꾸준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핏자의 미래 계획이기도 하고요. 저희 하하호 그룹의 계획이기도 한데요. 저희와 같은 그리고 수많은 창작자들 크리에이티브한 영감을 계속 서로 교류하고 협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의 작은 시도와 메시지들이 마음의 문을 좀 두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저희와 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작은 시도와 영감을 통해서 계속 무언가 해나가고 있고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빛나는 것은 디자인입니다. 저는 이 업을 되게 좋아하고 민망하지만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하오 그룹이라는 크리에이티브란 그룹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두가 다 디자이너가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모두가 다 디자이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빛나는 것은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